네, 어제 영국에서는 이제 EU하고 맺은 트레이드 딜,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EU와의 관계에 관한 딜이라고 해서 이제 포스트 브렉시트 딜이라고도 하고, EU 빌이라고도 하고, 퓨처 릴레이션십이라고도 하는 것을 이제 어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노던 아일랜드에는 DUP를 비롯한 이제 소수 야당들은 이제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이제 보수당과 노동당이 이제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어제 이제 521대 73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제 이제 상원도 통과를 했고 여왕의 이제 최종 재가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왕의 재가는 이제 로열 어센트라고 해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덤 이후에 4년 반 동안의 이제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오늘 이제 트랜지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일 새해부터는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완결된 상태에서 EU와 새로운 관계로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부터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 변화되는 것들, 그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EU 안에서는 이주 거주의 자유가 이제 완벽하게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영국이 EU 국가가 아님으로써 그러한 자유에 이제 제한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쉔겐 지역에 해당되는 유럽의 이제 뭐 대표적인 주요 국가들은 이제 앞으로 180일의 기한 안에 90일 동안 관광 목적으로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외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관련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체류 일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럽에 나갈 때는 이제 여권의 만료 기간이 이제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권은 이제 10년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규정들은 이제 아일랜드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영국하고 오래전부터 이제 상호 조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트래블 에리어라고 해서 이제 상호 간에 이제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유럽의 국가에 나갈 때는 이제 90일간의 이제 체류 제한과 여권의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이러한 이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러피안 헬스 인슈런스 카드라고 해서 그동안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유를 해왔었는데, 영국이 이제 EU 국가가 아니게 됨으로써 이제 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을 여행할 때는 이제 트래블 인슈런스 헬스를 커버하는 개별적인 조치를 하고 이제 유럽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EHIC 카드에 이제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사용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 나가서 이제 모바일폰의 로밍의 차지를 그동안은 이제 면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EU가 아니게 됨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따라서는 이제 로밍에 대한 차지를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다행인 거는 현재 영국의 주요 이제 그 네트워크들, 오투라든지, 이이라든지, 보다폰이라든지, 또 기프카프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당분간은 로밍 차지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로밍 차지에 대한 면제, 개런티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럽에 나갈 때는 이제 자기의 그 네트워크 회사의 그 로밍 차지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EU 펫 파스포트를 사용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애완동물을 데리고 유럽에 나갈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헬스 서티피컷을 받아서 이제 유럽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공항에서 이제 EU와 non-EU로 나누어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non-EU
이미그레이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나가서 운전을 할 경우에 그동안에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이제 유럽의 국가 어디서든지 이제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EU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제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운전면허증과 함께 이제 로그북이라고 하죠. V5C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인슈어런스 도큐먼트도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페이퍼들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이제 발급을 받아서 운전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자기가 어느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그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영국 운전면허증에 이제 EU 마크가 되어 있는 그 운전면허증은 이제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더 이상 EU 국가가 아닌 관계로 영국에서 EU를 여행하고 돌아올 때 면세 쇼핑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듀티프리 쇼핑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EU 국가 안에서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서는 이제 그 물품이나 어떠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반출 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 EU로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EU에서 이제 면세 제품을 구입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와인의 경우에는 이제 18리터. 스틸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볼수 있는 병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파클링이 아닌.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에는 이제 9리터까지를 이제 면세로 들어올 수가 있고 맥주의 경우에는 이제 42리터. 담배의 경우에는 이제 200 개피를까지를 이제 면세로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이제 영국 공항에서 그동안 제공이 되던 이제 듀티프리 쇼핑, 면세 쇼핑이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하고 술 종류를 제외한 뭐 의류라든지 가방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일체의 그 면세 쇼핑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이제 안 좋은 소식은 이제 그동안에 시행이 됐던 VAT 리펀드 제도가 이제 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공항에서 이제 그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왔던 그러한 부분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제 리테일 풀플라이스로 이제 페이를 하고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면세 쇼핑을 영국 공항에서 폐지한 것을 영국 정부에서는 이제 사실상 그 면세품들이 이제 그 영국 국내로 반입이 돼서 하이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리테일러들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라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금 확충을 위한 그러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그레이션이죠. 그래서 UK의 시민권자 또 EU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2주 거주의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이제 EU에 나가서 살거나 EU 사람이 영국에 살기 위해서는 이제 비자를 받거나 워크퍼밋 같은 관련 국가의 이제 이미그레이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그 시스템이 이제 호주 방식의 포인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EU 국적자든 논EU 국적자든 동일한 그 적용 기준에 하에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이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 피부로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노던 아일랜드를 이제 아일랜드와 거의 같은 국가로 이제 간주하는 형국으로 이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노던 아일랜드에서 이제 영국 본토 그러니까 잉글랜드라든지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교역을 할 때는 일종의 페이퍼워크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검역이라든지 통관 절차에 대한 절차가 생기게 됐고, 노던 아일랜드는 이제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로 간주하는 관계로 이제 EU의 규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던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 같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식품 분야, 그래서 고기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달걀 이런 부분에 이제 EU의 규정, 기준 뭐 이런 것은 계속 노던 아일랜드가 따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변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에 체결된 그 트레이드 딜의 핵심은 이제 트레이드 교역이겠죠. 근데 그런 자세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이번 트레이드 딜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이 브렉시트 관계로 달라지는 우리 실생활에서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